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리뷰 시계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온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아, 자 오늘 보니까요 시계가 굉장히 뭐랄까 좀 연약해 보이면서 좀 작고 고급져 보입니다. 네. 뭡니까 이거? 저희는 뭡니까? 이제 고급 시계편이니까요. 우리 요즘 또 시계가 또 워낙 인기가 많고요. 네, 일단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메가의 컨스텔레이션입니다. 컨스 뭐라고요? 컨스텔레이션? 컨스텔레이션. 무슨 뜻이에요? 뜻은 잘 모르겠어요. 오메가의 컨스텔레이션? 오메가 이제 별자리. 네. 원래 이렇게 꾸려가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알아가고. 아, 그럼요, 그럼요. 약간 미래에서 온 듯한 느낌도 있어요. 일단 다이얼이 굉장히 이뻐요. 시계판. 그렇죠. 자개 다이얼이거든요. 근데 이거 여성용이죠? 여성용이죠. 네. 네. 대부분은 이제 자개 다이얼이 사용되는 것이 거의 다 이제 여성용이죠. 네. 자개 다이얼이라는 게 뭐 한글이에요, 뭐예요? 자개. 자개. 장롱? 자개장할 때. 자개장할 때 자개. 아, 그러네. 그 자개. 이 뒤에 밑에. 그 자개. 아~ 그 자개. 맛 오브 펄이라고 하죠. 네. MOP라고 해요. 네. 맛 오브 펄? 마더 오브 펄. 마더 오브 펄. 아, 엄마. 펄의 엄마. 아, 다이얼을 만들 때 이제 조개 그 안쪽에서 이렇게 시계에 사용할 크기만큼이 딱 떠가지고 만든 거죠. 어, 그래요? 그래서 마더 오브 펄. 어, 마더 오브 펄.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자개 다이얼이라고. 어, 한국식으로 약간 좀 바꾸면. 그렇죠. 오, 일단은 예물로 많이 나갈 것 같은데 딱 봐도 그냥. 네, 딱 봐도 이제 예물 시계로 이제 인기가 많아요. 네. 여성분들이 이제 가볍지도 않으면서도 이제 너무 무겁지도 않고 하면서 이제 이 스틸 소재와 이제 골드. 누런빛은 다 이제 골드죠. 아, 여기 있죠. 네, 보이시죠? 네네. 시간 표시하는 인덱스 부분은 네네. 이제 그, 보이시죠? 반짝하죠? 다이아몬드가 이제 12개가 있죠. 그러네요. 그 바깥쪽에 베젤 부분에 로마 숫자가 각인되어 있고 오, 네. 안쪽에 그쵸. 안쪽에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다이아몬드요? 네, 다이아몬드죠. 우와, 다이아몬드라고? 그럼 12개가? 그렇죠. 오, 이거 엄청 비싸겠는데? 좀 다른 시계에서 볼 수 없는 좀 디자인적인 좀 특징이 네. 아, 3시 방향과 이 9시 방향 보시면은 이제 갈고리 모양으로 네. 장식되어 있죠. 이 시계 디자인 자체 좀 특징적인 거예요. 그러네요. 보시면 이제 꽉 뭔가 잡아주고 그렇죠. 있는 듯한 느낌. 약간 좀 그 뭐랄까요 좀 확 그 찝는 느낌도 그렇죠. 좀 들고. 어, 이 시계 이제 디자인에서 얘기했는데요. 중요한 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네. 시계계에서 이제 그 워치 디자이너로 매우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네네. 다 알고 계신 이제 시계 매니아 다 알고 있어요. 제랄드 젠타라고. 제랄드 젠타. 네. 분이 이제 디자인했던 시계 중 하나가 바로 이 오메가 아~ 컨스텔레이션. 근데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예물 시계로 선택을 할 때 잘 모르시지 않을까요? 제랄드 젠타가 이 시계를 디자인했는지. 다이아몬드 12개가 박혀 있는 시계야. 이게 좋지. 금 썼고 다이아몬드 썼어. 그러니까. 예. 어, 근데 제랄드 젠타는 시계업계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이기 아~ 때문에 입지전적인 인물이군요. 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아~ 얼마 안 됐지만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파테 필립의 노틸러스 여기 사진 하나 띄워 주시고 그다음에 윤피디. 어, 그 다음에 이제 매우 유명한 오데마 피게의 이제 로야르크 여기도 하나 또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불가리. 네. 뭐 이제 IWC의 인제니어도 이제 그분이 이제 디자인한 거고. 굉장히 디자인한 게 많아요. 네네. 어, 지금 엄청나신 분이네요. 엄청난. 제랄드 젠타님. 제랄드 젠타. 후가 없어요. 네. 제랄드 젠타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 이쪽에. 뒷면. 백. 네, 아까 오. 이제 컨스텔레이션. 네네. 이제 컨스텔레이션. 각인돼 있어 이제 별자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제 사람의 이제 어디 아 이 뒷면에 백에 별자리 아, 보이죠? 네. 아, 근데 노안이 왔나봐 잘 안 보여. 아, 이런 거 잘 안 보시면 영상 이렇게 동그라미 쳐줄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여성분이 착용하는 것도 봐야 되거든요. 우리 또 온리뷰 전속 모델 소리 씨가 원래 오늘 안 오시는 건데 빨리 좀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원래 오늘 출연 약속이 없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온리뷰 전속 모델 소리 씨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약간 영화 배우 하지원 씨 느낌도 나고 오늘. 끝납니다 그런 얘기하면. 어, 어때? 아, 하지원보다 나아 내가 볼 땐. 네. 자, 일단 착용 시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디 운동하러 오셨어요? 왜 자국이. 고무줄. 머리끈. 자, 일단 착용 여성분이 실제로 착용한 샷인데요. 여기 한번 이렇게 돌려주세요. 네.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어떠세요? 착용감이나 무게나 이런 것들은 어떠세요? 예쁜 것 같아요. 되게 여성스럽고. 아, 여성스럽고? 여기 블링블링은 마음에 드네요. 아, 거봐요. 제랄드 젠타보다 다이아몬드 12개가 어필이 된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계 매니아 분들. 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또 가격대 아니겠습니까? 네, 금액대를 이제 맞춰줄 때 좀 팁을 드리자면은, 네. 일단 이 모델은 쿼츠예요. 쿼츠? 네. 배터리 방식으로 구동되는. 아! 네네.
아, 배터리 방식이에요? 네. 아, 오토매틱이 아니라? 네. 그럼 뭐. 생각하신 가격대보다 거품을 조금 이제 낮춰주시면 낮추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그 여성분이 한번 또 맞춰보는 건 어떨까요? 일단, 그 다이아몬드 12개가 박혀있고, 로즈골드로 상당히 만약에 뭐랄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그리고 오메가라는 거. 네. 예물시계로 많이 쓰인다라는 점. 예물시계로 많이 쓰인다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도 않다라는 걸 또 약간 힌트인 것 같아요. 500. 아 진짜? 네. 아 그래도 오메가인데 아무리 쿼츠여도. 아 저는 달리 보겠습니다. 저는 한 그래도 오메가고 아무리 오토매틱이 아니어도 그래도 오메가라는 브랜드 그리고 로즈골드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12개가 쓰였다라는 점 이 모든 것들이 힌트가 돼서 저는 정확히 1200만 원 보겠습니다. 아 네. 아 이 시계 두 개 사갖고 조금 남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반값이야? 아 반도 안 된다는 거야? 네 이번에 맞추신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이 시계의 금액은 이제 네. 550만 원. 아 근데 우리 소희 씨 어떻게 딱 아시네. 아 이제 전문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모든 배움은 제가 알기로는 어깨너머라고 했어요. 맞아. 진짜 우리가 서당 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옷님 좀 약간 유행어도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요 뭐. 네, 시계 맞출 때 막 그런 게 네. 댓글로 많이 달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커뮤니티에서 글을 남기면은 네. 그래서 아 저 오니 흉내내도 아 그래요? 오니 흉내내는 댓글 딱 있으면 그 아래 재흉내내는 댓글 있더라고요. 아 괜찮다. 누가 이제 한 분이 이제 오니 흉내 딱 내면서 네. 블라블라 하면은 갑자기 네. 딱 아 이 시계는요? 딱 이렇게 재흉내도 되더라고요. 아 좋다. 굉장히 재밌어요. 네. 하고 계시죠? 네. 자, 여러분, 저희가 또 마지막에 또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날이 온리뷰 편에 특히 시계가 굉장히 인기를 지금 얻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시계 편의 소식을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유튜브 구독과 페이스북 네,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네이버 TV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